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전 세계 빠빠뽀뽀을 떠나보는 시간, 휴그로스 찾아왔습니다. 지난 휴그로스 시간에 제가 좋아요가 3,000개가 넘으면은 휴그로스 정규 편성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본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그때 이게 좋아요 3,000개 간당간당 넘기지 않을까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이게 웬걸? 좋아요 8,000개 뭔데? 응? 아니 좋아요 8,000개? 화력 실화요? 아, 제가 또 우리 시청자분들 화력을 너무 얕본 것 같습니다. 나 8,000개 찍힌 거 받고 개깜짝 놀랐잖아 너 진짜. 어찌됐든 뭐 약속대로 휴그로스 정규 편성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뭐 말씀드린 대로 뭐 게임 업데이트나 뭐 급한 컨텐츠가 있는 거 아닌 이상 휴그로스는 금요일 오후 4시에 업로드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정규 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여러분들이 정말 네 휴그로스를 좋아해 주신다는 것을 저번 시간을 통해 아주 잘 느꼈습니다. 뭐 앞으로도 휴그로스 컨텐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오늘도 휴지 에어 가동해 볼 건데, 자 일단 첫 번째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뭐 엄청 뭐 신기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솔직히. 근데 딱 봤을 때 뭐야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좌표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한번 더 휴지 에어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아주 배서 꽉꽉 아 출발 렛츠 고 뿅. 오 산이요? 아니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 이게 뭔가 아 바위산 같기는 한데 이 뭐랄까 이게 화석 같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여기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것도 아마 시청자분이 제보를 해주셨던 좌표인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예, 어찌됐든 주변을 좀 살펴보면은 웬 터가 있네요? 어? 와! 뭐야 이거 또! 아 이거 설마 나무농장인가요? 그림같이 그려져 있는 것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그러면은 여기는 뭘까요? 자피가라는 마을인데 어? 뭐야 이게 다 터밖에 없는데?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마을인가 설마? 혹시 스트리트 뷰가? 어? 된다! 스트리트 뷰 된다. 야 여기 과연 어떤 지형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야 여기 완전 사막이네. 자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람이 도저히 살만한 지형이 아닌데요 여기? 마을이 망한 거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완전 다 그냥 폐가인 거 같거든요. 쓰레기도 막 모여져 있고. 맞네. 굉장히 뭐랄까 척박하네요 환경 자체가. 와 야 이거 신기하다. 되게 너무 신기하게 생겼는데? 뭐랄까 약간 삼엽충 같이 생겼어. 바위산 같거든요? 이게 뭐 고대 유적지인 줄 알았는데 고대 유적지는 아닌 것 같고 집인 것 같아요. 집터가 여기 사람들이 막 살고 있었는데 조그맣게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살고 있진 않고. 2011년 사진, 2007년, 2004년. 와 멋있다. 여기도 이렇게. 이거를 보아하니까 정상적으로 좀 약간 평평한 지형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실제로 보면 되게 신기하게 생겼을 것 같은데. 와 집터가 근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뭔가 고대 유적지 같지 않나요? 이 주변을 살펴봐도 비슷한 지형이 조금씩 보이거든요. 어? 이거? 아 나 왠지 뭔가 알 것 같은데?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지형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뭐랄까 신기했거든요. 뭔가 부전스러운 느낌이 있었는데 이 밑에 보니까 완전 비슷한 지형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보면은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거든요. 사람이 만든 지형인 것 같습니다. 이거 뭔가의 광산 같은 것 같은데 이게 공장이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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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자 왼쪽에 자 저 산인 것 같거든요. 저거 멀리 보이죠? 저거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로에는 뭔가 약간 광산이지 않을까 싶어요.
오케이, 그렇다면 두 번째 장소 한번 또 바로 떠나봅시다. 안전벨트 꽉 매시고요. 날아갑니다. 출발! 뿅! 빠밤 빠밤 빠밤. 아니 근데 좀 약간 상태가 조금 안 좋아 보이는 말이 좀 준비가 되어 있네요. 어 위에 보면은 뭐 02라고 또 써져 있기도 하고요. 활주로구나. 비행기가 막 많이 있는 걸로 봐서는 활주로인 것 같아요. 근데 되게 특이하게 생긴 비행기들이 있네요. 이 비행기 맞아? 글라이더 같이 생겼냐? 날개 길어. 뭐 이렇게 길어? 어 롱팔 오지고 글라이딩 클럽. 아 맞네. 이게 비행기가 아니고 약 글라이더네요. 글라이더. 예. 어쩌지 비행기가 겁나 좀 신기하게 생겼더라. 자, 이 말에 대한 정보화가 나와 있거든요. 어, 만들어진 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요. 1857년 나오는 거 보면은. 어찌됐든 이거 한번 길이 한번 살펴봅시다. 85m? 약 100m가량 되는 그런 말 모양이고요. 2015년에 있고 2009년에도 있고 2001년에도 100% 있을 겁니다. 보니까 막 1850년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그 말 문양인 것 같아요. 그래도 꾸준히 관리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7번 화이트 호스. 오 맞네. 이거 꽤 유명한 거 보구나. 잉글랜드 킬번의 역사적 장소 명소. 야 그러면 여기 영국인가 보구나. 맞네. 영국 잉글랜드 쪽입니다. 하여튼 뭐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장소라고 하네요. 예. 자 그렇다면 또 다음 장소 한번 날라가 볼 건데 이번에는 어떤 장소일까요? 또 가봅시다. 뿅. 우와. 락클로 기타 모양의 숲입니다. 숲. 예. 어이 겁나 신기하게 생겼네 이거. 기타 포레스트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곳이고요. 여기 지역 어디입니까? 위로 쭉 올라가서 아르헨티나. 역시나 남미 쪽이네요 이번에도. 야 남미가 또 이런 것들이 은근히 많다. 아까 저기 칠레 쪽도 그랬고요. 근데 여기 주변을 살펴보면 완전히 그냥 다 밭이거든요. 아 죄다 밭밖에 없어. 와 이거 뭔가 모자이크 해놓은 것 같지 않나요? 이게 다 농장이야? 대박. 마을도 없어. 자 기타 포레스트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 모양을 유지하려면 또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숲모양 이렇게 만든 것 같긴 한데 여기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기타 포레스트. 이 정도에서 여기까지 하면은 와 1km? 이게 생각보다 엄청 크다. 난 끼케야 막 300m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1km나 되는구나. 자 그렇다면은 이 기타 모양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을까요? 한번 살펴봅시다. 아르헨티나의 농부인데 여기 집이 있는 거 보니까 역시나 여기가 이 숲의 주인이었군요. 여기 또 가슴 뭉클한 사연이 담겨 있네요. 그의 와이프 먼저 떠나간 네 와이프 부인을 그라시엘라라는 부인을 기리기 위해 이렇게 큰 대형 기타를 자기가 직접 나무를 이렇게 심어가지고 만든 것 같아요. 와 대박이다. 완전 진짜 로맨티스트 그 자체네. 아마 와이프분이 기타 치는 걸 좋아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 남편이 치는 기타 소리를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소는 또 어떤 곳일까요? 한번 날아갑시다. 뿅! 빠라바라바빠 빠라바라바빠 빠라바따빠다빠다빠 빠라바빠빠. 아니 이게 뭐야? 띠용! 뭐지? 지옥문인가? 헬게이트 열렸나요 여러분들? 와 여기 내려가면 이제 막 지하세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나요? 아니 이거 굉장히 특이한 문양이네요. 자 여기 또 이게 또 비슷한 모양으로 파져 있고 어느 나라일까요? 어 이번에는 미국이네요? 설마 또 네바다? 설마 또 바다주? 또 바다주이세요? 와 소름. 네바다주 근처야. 여기 뭐야 네바다 진짜. 일단은 캘리포니아 주긴 한데 바로 위쪽에 또 네바다 있습니다 여러분. 예.
해봐다 이건 뭐 미스테리 그 자체 아닙니까? 주 자체가 그냥 미스테리 장소인 것 같아. 자자 이거 정체 진짜 궁금하네요. 한번 날짜를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공사를 계속 하고 있는 사진인 것 같고요. 2013년 사진. 오야 이거 오래됐네 만들어진지. 주변에 배 보트가 떠다니고 있고요. 2010년. 와 2009년? 오! 야 이렇게 있으니까 더 무서워. 진짜 지옥문 같이 생겼어 이거. 자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2007년에 2005년. 오 1995년 완전히 그냥 허벌판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2005년에 뭔가 털을 잡기 시작해요. 하나씩 하나씩 파고 들어갑니다. 이거 굉장히 장기 프로젝트인 것 같거든요. 2009년에 갑자기 지옥문 하나가 뜬금없이 퍽 하고 생겨버립니다. 13년에는 얼추 완성이 됐고 이게 2017년에는 완전히 완성된 모습인가요? 뭔가 독극물이 잔뜩 뿌려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남쪽 보면은 이거 탱크잖아. 탱크도 있고 막. 맞네. 뭐야 이거 다 탱크야. 아니 여러분들 저는 이거 그냥 무슨 터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다 탱크야. 야 잠깐만 이거 95년부터 있네. 이거 다 사용이 되고 있지 않은 탱크들입니다. 아 전시되어 있는 탱크구나. 맞네 다 전시되어 있는 탱크네. 여기도 탱크 있고. 아 그러면 여기 자체가 뭔가 약간 군사시설일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그 계속 보트가 있는 걸로 봐서는 검색을 좀 해보니까 물탱크라는 의견도 있고 아니면은 요 보드를 테스트하기 위한 그런 장소지 않을까 그런 의견들도 있고요. 예. 근데 이 뜬금없는 장소에다가 배치를 해놨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신기합니다. 와 근데 진짜 이 탱크들은 좀 소름이네. 어쨌든 요 장소 뭐 밝혀진 건 없어요. 검색을 해보니까 뭐 안 나옵니다. 근데 제 추측으로 봤을 때는 주변에 막 탱크가 전시되어 있고 이런 걸로 봐서는 정부가 운영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뭔가를 실험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 뭔가 미지의 무언가랑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장소일까요? 역시 이런 음모론 개꿀잼이야.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휴그로서 또 재밌는 꿀잼 좌표들로 한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재밌는 좌표들이 있으시다면 huez135135gmail.com으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자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휴그로스 금요일 오후 4시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